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막 출렁출렁거립니다. 그죠? 그래서 확실한 기준이나 중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아주 지금 투자하기에 어려운 그런 장세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와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피해가 상당히 간다. 그리고 환율, 우리나라 환율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체크 포인트고요. 그리고 북미 간에 트럼프가 또 김정은한테 조금 손을 내민 듯한 그런 제스처가 과연 어떻게 좋은 쪽으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것인지 우리가 잘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미국 다우 마이너스 0.88% 하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55% 하락, 그리고 유럽이 좀 빠졌어요. 독일이 마이너스 1.53% 하락. 독일은 여기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 받긴 했어요. 자, 비교적 그래도 장중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해외 선물, 그러니까 미국 선물 시장의 하락세를 보고 미리 선반영됐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좀 하락폭이 있긴 있었어도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지킬 만한 자리에서는 좀 지켜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우리나라 야간시장 선물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시게 되면, 자, 녹화 잘 들리죠? 자, 녹화되고 있고 요새 정신없어요.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플러스 0.12. 외국인이 소폭 던졌어요. 마이너스 1182계약 던졌고, 자, 옵션 만기일 오늘이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거 대폭 옵션 다 까졌다. 자, 프리미엄 빼먹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5일선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양봉 크게 세우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피 시장, 자, 전일 여기 적어도 여기 라인인 2276 안 깨면 좋겠다. 장 초반에 흔들림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자,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응을 해야 돼요. 자기가 예측을 해놓고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자, 닥터K가 요즘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곱하기 한 7, 8은 움직이잖아요. 속도 진짜 빠르거든요. 그러면 빨리 대응을 안 하면 그 게임에서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봉 매매. 그러니까 빨리 자기의 판단을 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익숙 안 해서, 그리고 좀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신 분 계신데 그것은 상관없어요. 피곤해가 빨리 들어가신 건 상관없는데, 아, 나 주식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도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지켜보죠. 그래서 여기 고점대는 전일 고점대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 관문 뚫어야 돼요. 일봉의 5일선 뚫어야 됩니다. 여기 일봉의 5일선, 이 강한 양봉이 좋습니다. 자, 코스닥도 그랬어요. 코스닥이 여기 부위에 1.8%인가 올랐기 때문에, 자, 상승할 폭이 비교적 좀 작게 남았기 때문에 이런 모양 어느 정도 예상된다 그랬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좀 갈 수도 있었는데 밀렸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지금 올라탔죠. 갭 상승한 겁니다. 갭 상승. 미국 하락했는데 갭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전일 선반영됐다고 분명히 먼저 이야기 했어요. 일단은 갭 떴어요. 그럼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가 하면, 깊게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방으로 달라든다고요. 전일 우리나라 시장 빠질 때 미리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1% 정도 빠진 거 보고 국내 기관 외국인들 미리 선 조치를 한 건데, 그런 거 체크 안 하고 단순하게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아이고
미국도 빠지는데 뭐 올라가 봤자 여기 저항이니까 빠지겠지 하고 선물 하방이나 풋옵션 때리는 것들 죽이기 위해서 위로 땡기러 올 확률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했어요. 야간에서 그런 거 없었겠습니까? 야간에 미국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 빠져요. 그러면 어디로 많이 때렸겠습니까? 야, 이거 올려도 미국 지금 장난 아니니까 내일 아침 출렁할 거야 하고 하방으로 때린 애들 제법 있을 겁니다. 그거 죽이는 거예요. 일종의 갭 상승 삐용 뛰어가지고. 아직까지 버틸만 하거든요. 제가 옵션 트레이더였습니다. 아직 버틸만 해요. 언제 못 버티는가. 위로 한번 땡기면 못 버텨요. 위로.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못 버틴 구조가 그렇다니까. 일로 내려가면 플러스 건이거든요. 오히려 물타라고 좀더 플러스 할런지 몰라도 하여튼 위로 가면 못 버텨요. 오늘. 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마이너스, 그로스에서 106억, 기관이 받쳐주네요. 오늘 147억 규모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0억 규모로 매수, 기관이 마이너스 46억, 매도. 자, 선물, 외국인이 먼저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24계약. 그리고 환율, 야, 환율이 꼭다리 올라갔어요. 신고가 비슷하게 간거 봤거든요. 단기. 그죠? 이거 빨리 내려와야 돼요. 1120원이잖아요. 그죠?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거기인데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고점 찍었어요. 자, 닥터K는 1100원대로 빨리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환율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좋은 거 없는데 일단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0.68%로 확대되면서 평소보다 좀 확대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거 베이시스 플러스 확대돼서 빨리 순매수로 확 전환돼서 한 1000억대 이상 유지되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아요. 자, 코스닥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T 약세, 코스닥 IT, 비교적 강세. 자, 조선 왔다 갔다. 그리고 기자재, 자, 왔다 갔다. 자, 지주회사, 비교적 강세. 자, 건설, 양호, 철강 양호, 자동차 양호, 증권 양호, 자동차 부품 양호, 보험 양호. 오늘 플러스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제약 바이오. 야, 동승제약이 나르네, 이거. 자, 그리고 셀티면 삼행제. 약한 상승. 자, 안 보여요. 빨리 보러 가겠습니다. 자, 상승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장 초반 밑으로 쉽게 안 보내고 위로 자꾸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그러한 것은 전일 미국 하락인데 우리나라 플러스권인 영향으로 자, 하방으로 한번 베팅한 세력들 있다. 그거 아마 털어내기 좀 나오지 않을까. 장 초반부터 밑으로 확 밀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흔들고 있어서 힘드시죠? 자, 27만 4천원 저점이니까 27만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문제 없어요. 자,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여기 이렇고요. 자, 좀더 짧게는 여기 뚫고 올라가면 짧게 할수 있는 사람은 또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어요. 28만 원. 강하게 상승 이후에 28만 원 오면 내지는 비중 아주 많으신 분들은 슬슬 앞에서 차익 실현하고 못 담았다면 자 가림님 한동님 1%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슬슬 담아 가세요. 1%밖에 안 남기고 다 챙겼다면서요. 슬슬 담아 가세요. 여기서 담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담고 자 책임 여러분들이 지시고요. 전 책임 못 집니다. 슬슬 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슬 담아라. 27만대 오면 담아주세요. 자, 깨면 어떻게? 손절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닥터K 어제 한거 보셨죠? 손절 수 없이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플러스 내면 되는 거예요. 손절 하다가 제대로 딱 수익 나는 추세에서 딱 걸리면 그동안 손절한 거다 만회된다니까요. 제가 다 검증한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딴건 몰라도. 손절 짧게 잘하는 사람이 대도 안 하는 데서 하지 말고요. 손절 딱 정확한 데 들어가서 시그널 나온 데서 들어가가지고 손절 계속 당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옛날에 그랬어요. 손절 작가는 개인들 어떻게 하냐? 그럼 뭐 손절 안 하면 뭐 개인들 사기 줍니까? 참,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어저께 당했잖아요. 질러주세요, 여러분들. 자. 깨면 여기 깨면 97,000원 깨면 또 비중 축소 지금 뚫고 올라가네요. 매수 시그널 좀 빠른 왜 이거는 우리 흐름 잘 알아. 98,000원 실어주세요 여러분들. 본인 책임 하에서
전 책임 안 집니다. 셀트리온 제약 82,000 정도 지키면 괜찮다 했는데 제가 그죠? 82,000에서 잽싸게 덜 올리죠. 이것도 실어주세요. 여러분 책임 안 해서 전 책임 못 집니다. 빠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샀던 이유가 깨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중축소하세요. 손절 자꾸 하면 되냐고? 손절 안 하면 그럼 시장에서 벌어줍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 이건 넷마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머터리얼, 저, 뭐야, 자두님 계시면 적당히 던지세요. 이런 것도 약간 밀, 진수님. 자, 밀리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적당히. 치고받고 해랬어요. 현대로템 어떻게 되냐. 자, 지금 부른 사람도 전부 다 우리 채팅방 회원입니다. 닥터케이가 돈 10원도 안 받고 눈 버겁게 밤 새도록 연구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적당히 이거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절반 정도는. 25,800원 깨지면. 자, 너무 강하게 올랐어, 어저께. 쉬어가도 아무도 뭘안 해요. 잘 챙기기가 분봉 매매입니다. 요것만 딱 고르고 있어. 257,700원 깨지면 절반 이상 던지세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더 잘하는 겁니다. 자, 알아들으셨던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알아들었던 분들, 셀트리온 삼행제하고 알아들었던 분들, 다 1번 눌러보세요. 1번 말고 7번 누르세요, 7번.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 대신에. 자, 오늘도 콜 까보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또 사네. 아이고, 참, 진짜. 개인 사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빼요. 안 가요. 개인 사면. 자, 팁!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1! 10까지는 제가 강의 안에다 해놨고. 개인이 콜 사면 지수 빠진다. 뭐라고요? 팁 11. 개인이 콜 매수하면 지수 빠진다. 12. 개인이 풋 사면 지수 올라간다. 오케이? 이거 지금 사잖아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풋 많이 들고 있어,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크게 안 빠지는 거예요. 막. 콜이 중요해, 콜. 콜 괜히 자꾸 달라들면 팹니다. 죽으라고. 자식들 위로 보내야 되는데 자꾸 달라들어? 팹니다. 10억입니다, 10억 지금. 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순식간에 다 없어진다니까, 돈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벌써 한10% 이상 빠졌어요. 외과 같은 경우에는 결제 되기 힘든 거저 2.5포인트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벌써 한20% 정도 빠지고 있어요. 봐야 되겠지만 제 감으로는 그래요. 어디 갔더라 한번 볼까요? 거기 여기서 어디 갔지? 아.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가격이 코스피 200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 요거 따라두세요. 여기에 와가 되는 게 아니고 코스피 200이 요 가격이 되느냐 그거 베팅하는 거예요. 콜 295는 아직 안 됐어요. 왜요? 그죠? 0.4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 250 돼야 되지. 안 그러면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빠지고 있잖아, 일단. 그죠? 그죠? 이것이 좀 조절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풋 295는 달성됐어. 그런데 어째 올라가잖아 살짝. 그러니까 이거 빠지는 거야. 이거 보세요. 오늘 닥터K가 어느 정도 예상하기로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한쪽을 안 준다니까. 어저께 채팅방에 어느 정도 이야기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다 죽일 가능성 높아요. 전 붉은 거 하나도 없잖아. 밑에 이거는 생각할 필요 별로 없는 거고. 이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수익도 안나 별로.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양쪽 다 전부 다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놓으세요. 자, 이거 등락 일로 바꿉니다. 흥분 깔아앉히고. 자, 아, IT 약간 붙들어놓고 나머지 건설 약간 밀리고 조선이 다시 밀리네요. 자, 강세 업종 잘 선택해라 했습니다.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데는 없지만 약한 데는 있네요. 그죠? 건설, 조선, IT 약간 약세입니다. 나머지 그만 하고요. 자, 내수가 비교적 강세. 호텔신라 그동안 빠진 거좀 낙폭 많네. 자,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잘 꼬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사라 그랬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본인들 책임하여 사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는 사라 했는데 빠졌어요. 자, 오늘 또 빠지는 거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오늘은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빠졌다고 손절했다고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매수 타이밍 넣을 때마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또 깨지면 어떡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몰빵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깨져봐야 1% 2% 아닙니까? 근데 먹으면 3% 5% 올라가면 그게 득이라니까요. 나중에 제 말 틀리는지 맞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그리고 아까 저거 체크하러 갑니다. 저는. 자, 별 문제 없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보고. 자,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옵션 설정, 매도 가격 필요 없고, 매수 전략 필요 없고, 매수 호가 필요 없고, 거래량은 약간 그렇고, 미결제 약간 그렇고,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베이시스 별로 필요 없는데. 그리고 여기 등락률 나와 있는데, 등락률 미결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희한하네. 옵션 이거 들어야 되고, 현재가 대비 등락률 대비 별 필요 없어요. 빼고 매도가도 필요 없어요. 거래량 등락률이 제일 앞에 없었는데. 됐어요. 시원합니다. 자, 이게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 등락률. 자, 보이십니까? 자, 몇 프로 빠지고 있는지 보이세요? 자, 이게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저 반토막 벌써 넘게 났죠? 자, 292.5 가능성 별로 없다는 거예요. 1.7 빠져야 되잖아요. 선물 포인트로. 그렇게 가능성 없지는 않는데 292.5 이런 게 예를 들어가 0.26이었는데 밑으로 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1점 몇 이렇게 되면 오늘 만에 4배 나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런 것만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죽이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지우야, 이해되냐? 자, 계신 분들 다 이해되십니까? 대주전자재료 셀트리온 어제 전량 잘했는데,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뭘 했어요? 제가 사! 본인 책임 안에서 어제 다 던진 거 잘했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라고요. 또 빠지면 어떡하지? 또 손절하세요. 장난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그널대로 해야 돼요. 시그널 났어요. 그래, 그 닥터K 책임 못 지지만 사라고 합니다. 깨지면 어떡하냐고요? 손절해라고요. 자, 대주전자재료. 장난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 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 보시라니까. 9시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이모치님은 강의 참석하신다고 했던데 맞아요? 제가 강의 안 그거 카피하고 막 하면 준비해야 돼요. 이모치님 참석하십니까? 하신다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석하십시오. 되시는 분들 양산에 얼마 안 멀어요. 얼마 안 멀고 오면 제가 강의 공짜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13년 동안에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개고생하고 서름 받고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깨달은 거 여러분들께 공짜로 알려드립니다. 잠깐 홍보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망해보신 분 계시죠? 인간 취급 하던가요? 옆에서 인간 취급 안 해줍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정말. 예?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옆에 사람도 힘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죄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피해를 입혔으니까 죄인일 수도 있겠지. 근데 죄인 취급받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힘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돈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닥터K 구독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1071명입니다. 자, 이거 올린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또 70분 더 들어왔습니다. 고맙게도. 자, 오프라인 강의나 합니다. 7월 14일 토요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만기일이죠. 자, 내일 하루 하고 그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날 닥터케이 눈 벌겋게 아픈데 강의안 만들었어요. 물론 강의안 안에 문자는 몇 개 없어요. 말로 풀어드릴 겁니다. 말로. 그런데 나중에 한번 책으로 낼 생각이 있거든요.
시간을 좀더 가지고, 다음 강연회 때는, 좀더 화보도 들어가고, 화보라니까 좀 그렇다. 차트도 들어가고, 그렇게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처음이란 것은 뭐든지 시행착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 참석하십시오. 여기 주소 나와 있죠? 자, 나중에 방송 돌려보던가, 아니면 이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 남기십시오. 참석하실 분들. 자,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죠. 자,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미네. 뭐, 어떻게 하면 민다고요? 콜 아까 10억이었거든요. 17억으로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 죽어! 기관 예금 같이 죽이네요. 틀렸습니까? 아까 분명히 봐라 그랬어요. 10억인데 17억으로 늘었어요. 자, 문제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정확해요. 닥터 K가 돈 꼬라가면서 배운 겁니다. 터득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1. 콜옵션 개인 사면 지수 절대 안 간다. 11입니다. 일단 볼게요. 그거 보기 전에 자 셀트리온 잘 가죠. 자 이거 약간 그겁니다. 전일 한번 씌워주고 삐딱선 타는 거예요. 삐딱선이라니까 좀 그런데 말이야 정확하지 않은데 자 순환매 형식입니다. 잘갈때잘 갔고 그 다음에 시장 터날 때 같이 좀 가면 좋은데 흔들어주고 미리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 빼는 겁니다. 혼 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메일린치 형님들 들어왔습니다. 일단 골드만도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 자안 보여요. 일단 미래에서 대우는 보이는데 삐까삐까 자 셀트리온 제약 멜린치 형님들이 파네요. 지금 쳐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자 마지노선 8만원대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야 어저께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음봉이 너무 컸어요. 이런 거좀 곤란한데 이 뭐야 이거 셀트리온 제약이지. 그러니까 멜린지 들어와 있긴 하네요. 여기도 있어서 그렇지. CS 봤던 것 같은데. 지우야, 봤냐? 저거 CS. 맞는 것 같은데. 자, 기억나는 사람들 있으면 이번에 3번 눌러보세요. 맞다. 본것 같다. 주본것 같더라. 저다 기억 못해요. 지금. 머리 아파요. 자, 대주전자 재료 그럼 볼게요. 자, 어떻게 봐드릴까? 대주전자 재료. 이모치님. 자, 매수했으면 매수 단가, 뭐, 그러니까 남기세요. 그래, 봐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한데요. 유료입니다, 유료. 자, 주차 가능합니다. 자, 닥터K가 명예 원장으로 있는 영어 학원에서 합니다. 2시간 예정되어 있는데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차편이나 귀갓길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여차 한번 더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2시간입니다 그냥. 근데 가능한 한 2시간 지킬 겁니다 이번에는. 너무 오래 풀어봐야 또 그렇구요. 아침에 그 머리 두피에 뿌리는 그거 가림님 뭐 말하는 거 알죠? 약간 스프레이 그런 거딱 뿌리다 눈에 딱 들어갔는데 눈이 따가워 죽겠어요. 계속 따갑네요. 가림님, 그러니까 한동님,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한다니까 헤어 전문가거든요. 아니 머리가 쏘갈머리만 잘안길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이가 빠진 거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나중에 다음에 재미있을 때 이야기해 드릴 텐데 그게 좀 숱이 없어진 이유가 있는데 드라이하다가 빗에 붙어가지고요. 머리 다 뜯겼어요. 그래가지고 그안 빠져가지고. 앞머리가 좀 없긴 없는데 뭐 대게 대머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앞머리가 안 길어요 이상하게. 자 일단 그렇게 하고 매수 단가 18,000원 근처 하반기까지 보유 18,000원 18,000원. 일단 플러스네 그죠? 대주전자 재료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자 월봉 한번 보면 아이고 많이 올랐네요 일단. 자 많이 올랐고 자
야, 이거 보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쫙 간다는 건 무슨 성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이만큼 목표치만 봐도 많이 올랐어요. 자, 1200원 잡고 1200원에서 자, 15000원이니까 자, 14000원 정도 올랐어요. 14000원이면 여기에서 14000원 다음에 29000원. 얼추 다 왔어. 29000원 정도가 목표치라 봅니다. 일단은 29000원이 목표치라 봅니다. 닥터케이는 그렇게 판단해요. 29000원. 29000원.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29000원 가면 흔들림 나옵니다. 방송들 들어보셨으면 목표치 인근 가면 흔들림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29000원 인근 가면 흔들리면 절반 이상 던지세요. 지금도 만약에 한번 크게 떨어지면 절반 이상 던지고 이렇게 다시 22000원 오면 다시 아까 다 던졌던 거 다시 사고 치고받고 그리고 22000원까지 밑에 깨지면 전량 매도. 이 전략입니다. 일단 여기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딱 챙기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는 조짐 보이면 절반 다시 들어갔다가 만약에 처지면 절반 다시 던지든지 다 던지든지 하고 22,000원 꺼놓으면 다시 주워담고 왜냐면 이 종목 많이 봤을 테니까 그럼 올라가면 20일에 또 매도 장받을 거니까 또 내려오면 60일에 지지받으면 또 매수 또 20일 장권 가서 세게 가면 홀딩 세게 못 가면 매도 절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적절 비용 다안 던져도 되고 적정 비율 들고 있어도 되고요. 한 3만 원 정도 봅니다. 본인 책임하에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자, 기관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네요.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네, 진짜. 그러면서 쭉 당겼어요. 3만까지 갈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너무 많이 던지지 마세요. 3분의 1 정도만 던지고 챙기고 다시 들어가고, 던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세요. 3분의 1 정도만. 알았으면 7번.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잘 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 모양, 오늘 양봉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크게. 뭐라고요? 이렇게 큰 거. 얘들 보면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이날 다 던져요, 원래. 뭐라고요? 이날 던진다고요. 주식 좀안 사람들. 하나만 깎으러 가자, 빨리. 하나만. 시간 없다. 아이.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하면서 던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와, 저점 깨네. 아이씨. 이러면서 던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뿅! 들어올립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라고요? 어저께 손절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손절하고 나온 데끝 아니라 내가 이거 진짜 괜찮은 종목이라고 기업적 분석이 됐다면 그 다음날 들어올 때 다시 산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이번 4번 눌러보세요. 그렇게 한다고요. 이해되시면 4번 눌러보십시오. 오늘은 양봉이 크면 클수록 좋다. 뭐라고요? 이렇게 크게 띄우면 띄울수록 좋다. 이렇게 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양봉이 한 스트레이트로 쫙 띄어주면 좋겠다. 분봉에서 오늘 타이밍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밀리면 어떡하냐? 손절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세개 중에 셀틸은 제약이 가장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반등하면 오늘 기미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셀틸은 27만 8500원 매수했는데 얼마 깨진 매도할까요? 한 27만 정도 깨진 매도하세요. 여러분 책임하에서. 근데 27만 잘안깰 거예요. 27만은. 26만 정도까지 들고 가도 큰 상관없어요. 자, 한 방에 다 샀다. 아니면 살 여유 있다. 살 여유 있으면 25만 6천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반등 나올 때 25만 6천에서 한번더 사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고 올라올 때 적당히 손실 축소하든지 아니면 약간이라도 수익 내고 넣으든지. 근데 본인 샀던 가격 크게 손절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나와도 27만 찍기면 별 문제 없어요. 자, 본인 책임만 있어야 됩니다. 앤드류. 앤드류 맞죠? 앤드류. 뭐라고 불러야 되죠? 파이어입니까? 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못 읽겠어요. 야, 재밌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포진이 서서히 돼가고 있어. 강원도 분안 계세요? 강원도 분. 우대합니다. 채팅방 우대합니다. 강원도 군. 강원도, 충청도 군. 우대합니다. 강원도, 충청도 계십니까? 자, 경북 계십니까? 우대합니다. 우대. 공부 열심히 하는 분 중에. 우리 전국 체인망을 지금 개설 중입니다. 농담 비슷하지만 큰 비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인천 지금 두분 계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인천은 두분 계시기 때문에. 가림님이, 아니, 환동님이 인천이에요. 진수님하고. 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인천 패밀리는 확실하게 세분 하면 딱 되겠네. 그 대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입장이 안 됩니다. 입장되면 후회 안 합니다. 안에서 채팅이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요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비꼬는 거 아니고 진짜입니다. 아침에 우리 경제신문 헤드라인 서로 주고받고 해요. 제가 딱 분야별로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 그 다음 회계 전문가, 운수, 개통, 그 다음에 등등등등 게임,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있습니다. 시너지 있고 이제 한번 볼까요? 개인이 17억 이상 있으면 안 올라갑니다. 20억입니다. 아직까지 안 올라가네. 아이고. 자, 마이너스권 전환입니다. 그러나 아마 손 들 거예요. 손 들어요, 이거. 안 들죠? 밑을 더 뺍니다. 손 들 겁니다. 왜? 아까 봤습니까? 봤습니까, 이거? 40%, 60% 빠졌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 1번 눌러보세요. 몇 프로 빠졌다고요? 40% 빠졌다고요. 몇 프로? 66% 빠졌어요. 손 들어요, 그 사람들. 아이고, 안 되겠다. 손 든다니까? 자, 이게 좀 크게 나오면 좋은데 왜 이렇지? 아, 등락률. 어떻게 선정하지? 등락률. 옵션. 등락률. 등락률. 이거, 잠깐만.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에요. 퍼센테이지 딱 너무 좋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다 죽었어요, 지금. 체결 안 될 만한 것들. 현재 코스피 200, 294.96, 294. 그러면 콜은 안 돼, 아직까지. 그러니까 0.47, 50% 반토막 났고요. 풋은 되긴 돼. 그래도 15%밖에 안 올랐어요. 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295.01 되잖아요. 이거 꽝! 돈 안 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거 0.10포인트만 올리면 돼요. 0.10. 이해되십니까? 장난이에요. 0.10. 0.10 올리면 이거 돈 안 준다니까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렇게 꼭 한다는 거 아닙니다. 밑에 다 꽝이에요. 다 꽝. 옵션 만기일이 무서워요. 그래서 난리쳐요. 난리쳐. 돈 안 줄라고. 이해되십니까? 돈 안 된다니까? 아, 돈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아유, 21억 또 늘어나네. 더 죽잖아. 보이십니까? 인정된다. 3번. 인정된다. 지수. 콜 옵션. 개인이 사면 지수 반대로 간다. 인정된다. 3번. 인정될걸요? 돈 꼬라가면서 배웠다니까요. 준성님은 대전이시다. 대전에 어저께 한 분 영입했습니다. 일단 후보군입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흥분했나요? 3분 눌러놨는데 아무도 안 누르시네. 바쁘시겠죠? 지금 본인들 컨트롤 하려면 이해합니다. 저는 재밌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 이게 또 밀리네. 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포지션, 물론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진짜 안 정확해요.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오늘은 손 꼬랑지 내리죠. 지금 꼬랑지 내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수 잘 올라오죠. 이거 거의 확실해요. 이거는 팁 11 맞다니까. 아이고야, 못 버티겠다. 지금 씨 얼마 빠지냐? 어? 야, 씨 사자마자 씨 20분도 안 되는데 반토막이 넘게 나네. 아이씨, 안 해 씨 하고 하면 알았어. 형이 그 정도는. 나머지는 개평이다, 개평. 집에 갈 때 차비나 해라. 에이. 하고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답 안 해도 돼요. 저도 그 까먹었어요. 아침 바쁩니다. 답 안 해도 돼요. 여유 있는 사람만 답하고 나머지 본인들 가지고 계신 거 집중하세요. 자, 이해합니다. 잠깐 까먹었어요, 제가.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 본인 거 케어해야 되거든. 자, 귀로만 들으세요. 귀로만. 아니면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탭하고 노트북하고 보든지 아니면 핸드폰하고 보든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두 개 준비하세요. 두 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좋아요. 요새 뭐 공기계 있잖아요. 그거 핸드폰 바꾸고 남은 공기계는 와이파이 되게 해가지고 방송만 듣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팁. 그것도 팁입니다. 팁. 아 맞다. 내 핸드폰 안 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 오늘 IT를 죽이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죽이고 여기만 딱 봐도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 조선주가 진짜 안 좋은 모양입니다. 조선주 박살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만그만합니다. 그죠? 저 오리온 이런 거 좋네. 진짜 빨리 자신 있는 사람 사세요. 진짜 빨리 자신 있는 사람. 깨지면 148,000 깨지면 던질
자신 있는 사람 사세요, 이거. 그리고 언제 사는가 하면 지금 말고 14만 7천원. 아, 이거 괜히 내가 오버하는 건데. 어쨌든 분봉매매 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만 5천까지만 노려봅니다. 15만 4천 정도. 저 책임 못 져요. 하지 마세요. 취소입니다. 취소. 여기 오면 사면 되는데 괜히 내 싫은 소리 듣기 싫습니다. 취소. 그냥 괜찮아 보이네로 마감합니다. 세이님 계세요? 세이님. 자, 현대차 관심 있는 사람 중장기 지금 들고 가는 사람 있거든요. 오늘 사세요. 이건 내 책임, 말로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난 같다. 죄송합니다. 도의적 책임 정도는 질 수 있는데 이거 위에 갈 수 있어요. 이거 저점입니다. 중장기로 갈 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만 살 뿐,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냥 조금씩 내가 한 1억 갖고 있다, 오늘 한 100만원 살 수 있습니다. 1억에 100만원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1% 포트폴리오에 이런 거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삼성전자고 이런 거 1억 정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300만원 밖에 없는데 100만원 사면 부담되죠. 그거는 패스. 그건 아니고요. 자, 삼성전자도 4만 한 5천원 초반 내지는 4만 4천원, 아, 4만 5천원 초반 좀 그렇다. 자, 이거 안 깨고 이중바닥 보이면 서서히 모아 들어가도 돼요. 됩니다. 이거는 여기부터 이런 추세로 가다가 깨졌고 이렇게 추세 그리면 여기 저점 인근 오면, 자, 그 매매 뭡니까? 중장기로 삼성전자 포트 편입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야, 네가 말하는 우상향 아니네. 아닙니다. 기법이 하나뿐이겠어요? 자, 중장기 할 때는 월봉에 저점 라인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잘 안 깰 거예요. 여기 옛날 가격이 220만원 건데 닥터케이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두님이 사보면 살아야 돼요. 들어가면 먹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야, 맞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자두님 맞으면 맞다 해주세요. 참, 자두님 끝내줍니다. 요새 한동님도 100%고 들어가면 다 먹어요. 전부 다 후발주자들이 지금, 자, 탑클라스가 꼭 아니다는 건 아닌데 지우가 사실 탑클라스 맞아요. 분봉매매 끝내주게 해요. 근데 요새 바빠요. 회사에서 주춤한사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라는 건 그 다른 뜻 아닙니다. 좀 너무 그렇게 제가 그 표현하는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더필더 군들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들어가면 다 먹어요 지금. 자두님이 111111 나오고 있습니다. 먹었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딱 오르고 있으면 돼요. 자두님 만약에 갖고 있으면 몰라도 뭐 어쨌든 44,000원 초반하면 담아놓으세요. 천천히. 그거 오래 들고 간다 생각하세요. 애들 학원비 걱정했죠? 대학 갈 때 등록금을 쓰세요. 적당하게 담아두세요. 적당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언제 사면 될지 이제 알 거야 아마. 눈에 들어온다 했죠? 그때 사세요. 그때 한 달에 한 번. 오케이? 자, 요거 오늘 중요해요. 요거 양봉 세워야 돼요. 얼마만큼 세우면 좋냐? 이거 앞에 음봉까지 말아주는 양봉. 뭐라고요? 양봉 크게 세우면 크게 세울수록 좋다. 자, 5일선 뚫어내면 더 좋다. 마찬가지. 아, 이거 밀리네, 근데. 아, 메일린지가 매도 들어오네, 이거. 아, 참. 자, 파케품 바로. 뭐야? 대도님 계십니까? 헬스케어가 어저께 공매도 마이너스 19%가 그랬어요? 대량 공매도 놓은 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출급 안 좋아요. 3일째 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분석 날라온지 압니까? 수준, 우리 방 수준 한번 들어볼래요? 쌤이라 부르니까 쌤, 희한한 패턴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4일 빼고 하루 들어오는데 무슨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 대도님하고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매수가 예를 들어서 18 이것만 들어와요. 여기 보면 들어오잖아. 여기 보이죠? 체결량.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가격이 정해지가 있겠지. 18이 딱 뭐 100만원이든지 그런 가격이 딱 떨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 있어요. 잘 체크해야 돼. 이런 체결량 이런 것도 딱 보면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럼 아, 누군가 고정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면 돼요. 지금 100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100. 이거 개인 물량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물량이에요. 빨간 거 보니까, 빨간 거는 이제 매수가 많다는 건데,
자, 그런 거 잡아낸다는 거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궁금해 하시라니까, 그런 거. 궁금해해야 된다니까요. 왜 이게 희한하네? 한살 뺐다고 또 원위치 비슷하게 똑같은 가격대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가격. 자, 보면. 자, 뺄때 11만 원이었거든요. 아, 샀을 때 11만 원. 뺄때 연락이 빼다가 한 10만 4천까지 쏙 들어준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또 뺐죠? 들어줘야 될 타이밍 다온거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죠? 왜? 자기들도 만약에 공매도 완전 때려 죽이려고 작정해서 몰라도 그거 아닌 것 같으면. 자, 어쨌든 싸움입니다. 모든 건 싸움이에요. 지키려는 사람하고 때리려는 사람하고 싸운다니까요. 먼저 때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나중에 밑에 푹 빠지면 걷어드리려고요. 여러분들 거, 싸게, 예? 던지는 거, 싸게 던지는 거 걷어드리려고 위에서 때린 XX들 있다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서 같이 밥 먹는 여의도에서. 여의도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매수가 이겨야 올라갑니다. 지켜보죠. 중요합니다. 어쨌든 매수 입장에서는 야 여기 깨면 안 돼.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면 그쪽에 안 앉아 있겠죠.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도 때리는 애들한테 지면 어쩔 수 없어요. 밀려야 돼요. 이거는 약육 강식입니다. 힘없으면 싸우고 버티고 버티다 결국 목덜미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기면서 죽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거, 현대차 같은 거 하나 안 사놓으면 주식 한다 할수 있겠습니까? 한 1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살살 담아 놓으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살살 담아 놓으세요. 심하게 말고. 100만 원 담아 놓으시라니까. 나중에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3, 4년 후에. 아니면 한 1년, 그러니까 적당하게 팔때 되면 또 파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걸 이해하신 분들이 이제 좀 있을 거예요. 분봉매매 계속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 제가 이상한 거 사라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사라니까요. 그거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진짜 안 망해요. 월봉 한번 볼까요? 망했습니까? 10년 전에 샀으면? 10년 전에 샀으면 몇배 올랐습니까? 4배 올랐어요. 3배? 3배? 여기 위에서 팔았으면 6배 먹고 팔았어요. 6배. 배당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여기 밑엔 또 어떻습니까? 2000년 초반에 샀으면 6천원이에요. 6천원. 만원입니까? 갑자기 막 올랐잖아요. 그죠? 몇배 올랐습니까? 재테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할거 아니고. 자,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거 욕심내가지고 막 엄청 질러가지고 손실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우리 엄마가 아이고 16만원대 사놓을 걸 그랬어요. 16만원대 옛날에 엄마 돈 있으면 삼성전자 좀 사놓지. 그때 100만원 되기도 전이었어요. 맞다 그래. 아유 내 16만원대 내가 살라 했는데 몇주 사실 샀거든. 근데 며칠 있다 빠지길래 놀래가 팔았다 이랍니다. 우리 어머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없으면 못 버티고 겁내요. 그러니까 못 들고 와요. 얼마입니까 지금.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조정 받았잖아요. 여기서 안 샀잖아요. 여기서 사라고 했잖아요. 원래 110만, 아 130만 원대. 이제 여기서 적당히 실어 들어가면 만약에 내려가도 좀 들고 내려가도 좀 사고 이러면 나중에 올라올 때 사고 이러면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5년, 6년, 10년 후에. 그럼 팔면 돼요. 애들 학교 갈때 등록금 하면 됩니다. 아,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아. 자, 들어올리죠. 왜? 아까 20억이었는데 지금 얼마? 13억. 벌써 한 10억 챙겨 먹었어요. 23억에서 한 10억. 10억 챙겼어요. 그러니까, 봐줄게, 그러면. 형님한테 잘못했다. 10억 던질게. 오케이. 까부지 마라. 들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20분 정도만에 10억 날라갔어요. 10억, 여러분들. 예성이 잘했다. 정영이도 공부 열심히 한것 같아. 스타일 보면 좀 뺀질거리고 공부 안할것 같은데. 생각을 공부 열심히 해. 야, 너는 있잖아. 해외 선물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 보험이 어떻게 보면 장난이다. 어저께 봤지. 어? 참.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 핵심 멤버가 거의 계시니까. 그거보다 이거 보면 지금
이거 곱하기 몇 배로 움직이던가요? 이거 곱하기 한 30배로 안, 30배 정도 안 움직이던가? 30배 너무 하나? 빠를 땐 그럼 30배 움직이고, 이거 곱하기 한 10배 이상 움직여요. 진짜입니다. 이거 떠돌아 올리면 별론데, 아 참. 그럼 여기 저항에서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쭈, 좀 살려줬더니 다시 매수 들어와. 물타기 들어온 겁니다. 물타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물타기 돌았어요. 물타기. 아, 반등하네. 그래, 물타가지고. 자,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 대기 뭘 돼. 밉니다. 얘들 포기 안 하면. 포기 안 하면 밉니다. 참, 이 과정 지금 맞춰놓고 있잖아, 일단. 포기하면 올라가요. 포기 안 하면 물 계속 타잖아요. 얘들이 또 20억대, 막 30억대 올라가잖아요. 밑으로 깨집니다. 볼까요? 마이너스 50% 보이십니까? 바로 위에 거. 바로 지금 0.053 가면 돼요. 0.53이 어려운 지수입니까? 0.53이 1포인트도 아니고 0.53인데 마이너스 30%예요. 이것도 불우수권인데 0.47, 0. 대충 합시다. 0.50 정도 플러스인데 결제되면 까지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그냥 평평 왔다 갔다 적당하게 가면 다 까진다고요. 이렇게 여기 박스권 딴거 필요 없고 여기 이런 식으로 가면 다 까진다니까. 왜 여기서 풋 샀으면 여기서 먹어야 되죠? 아니요, 까진다니까요. 그래서 매도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게임이. 이해되십니까? 매수는 무조건 내가 그런 데로 가야 돼. 매도는 뭐니 그러니까 콜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 콜은 올라야 매수가 먹어요. 풋은, 아니 콜은, 콜 매도는 어떻는가? 오르지 않으면 먹는다니까? 그러면 뭡니까? 안 오를,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 내지는 짧게 올라도 먹고, 안 오르면 먹고, 매도가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전극은 많이 있어야 돼. 한 방에 100배 이런 거 나거든, 잘못하면. 근데 배째 이러고 돈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는 주로 기간 외국인 하는 겁니다. 얘들 손 놓죠? 그러니까 이거 안 빠지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거 보시라니까요. 팁 11입니다. 진짜 확실한 팁이에요, 이거. 제가 13년 동안 봤습니다. 이런 뭐야. 비교적 맞아요. 그러니까 팁 11이라 그러죠. 얘들 손 꼬랑지 빡 내려야 기관을 외국인 딱 그래. 플러스권 딱 전환시키고 손바뀜 딱 나오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잘 지켜봐야 돼요. 추세 약하고 횡보하면 힘들다. 그래, 맞지?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렇잖아. 아, 셀트리온 하나만 붙들어 놓고 나머지는 비실비실하고 있네. 큰 걱정하지 맙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저도 참 힘든 부분인데 딴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평정심 갖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지우야 도망가기 전법 한두 번 썼잖아 어저께. 매 손절 익절 걸어놓고 자리 비우기 전법, 그거는 선물 옵션에 가능한 거거든. 보고 있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들. 너무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래놓고 막 흔들고 사람 마음 흔들리게 해가 막 손절하게 만들어놓고 위로 붕 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뭐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면 땡큐, 내려오면 60일 진짜 중요한데 깨면 자, 여 밑에 내 적당히 던지겠다. 이것만 딱 마음먹고 있으면 돼요. 아, 그랬다 돌 올리면 어떡하는데, 이것처럼 다시 사면 된다니까요. 그게 안 쉬워요. 그런데 손절 바로 하고 다시 사는 거안 쉽다니까. 근데 해야 돼요 그렇게. 에이씨 몰라, 플러스 날 때까지 기다릴래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다릴래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빼버려요. 그러면 하, 진짜 미치겠네 하다가 이날 딱 팔고 나면, 이날 딱 팔고 나면 그 다음날 올라간다니까요. 주식 안해씨 이라고 딱그 다음부터 딱 올라갑니다. 그런 마음 가지본 적 없습니까? 마우스 때 던지고 씨 주식 안해 하고 난그 다음 붕가 있어요. 아, 그럼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두 달 쉬었어. 그런데 와, 뭐 지수가 또 괜찮네 많은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여기서 사요. 여기서 또 하루 정도 올라가 좋다 그래야. 우량주 산거 역시 다음부터 내가 손절하고 그래. 아 맞다, 이 올라갈 때다 샀어야 되는데. 아 하고 여기서 사요. 여기서 며칠 있으면 밑으로 푹 빠져요. 또 던져요. 아 진짜 주식 못해 먹겠네. 이날 못 던질 것 같아요. 이날 던져요 사람들 많이. 진짜 주식 못 하겠네. 야아 내가 포기하자 포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들어 올리고 합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못 견디게 만든다니까요, 상대편이. 야, 지우야, 드래곤 갖고 있나? 지 드래곤? 어? 스튜디오 니 이거 짭짤하게 한 다음에. 이야, 소고기 여친한테 또 사주겠는데? 이나 사가지고 여친 소고기 사줬다며? 6.78 가는데? 어? 니 어제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씨, 죽입니다. 보이십니까? 뭐라고요? 강한 종목.
추세 끝내주기 가는 종목이 접근 못 하잖아요. 이런데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산다? 기회 딱줄때 산다니까요. 신세계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삼성전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따오면 질러세요. 질러. 여기 인근 근처.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한번 질러보세요. 먹을 가능성 높을 겁니다. 13만 5천원에서 14만 사이 한번 질러보세요. 반등 나온다니까. 그 대신 갑자기 폭락. 시장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갑자기 폭락. 채팅방에서 공개해도 되나요? 채팅방에서. 지우 요새 좀 눈치 보는 데가 있거든요. 야, 고령 T수지에는 이런 것도 들어갔다 그래요. 회원들이. 야, 죽여요. 진짜. 제가 사람들 너무 잘 만났어요. 깔때기 하면 되자면 사람을 뽑아낸 능력. 야, 씨, 능력 있잖아요, 사람. 어쨌든요. 야, 씨, 진짜 지우야, 죽인다. 여러분들, 닥터K 패밀리, 장난 아닐 겁니다. 모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길어봐야 한달 됐어요. 한동님 며칠 됐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간 족족 먹죠? 지우, 얼굴도 몰라요. 아무도 얼굴 몰라요. 그럼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얼굴 몰라요. 그런데, 날라댕겨요, 날라댕겨. 진짜로. 참나. 지우, 얼굴 몰라요. 대표 선수인데. 들어가면 막. 지금 솔직히 말해, 셀트리온 제약 조금 물려 있을 거야. 몇천 원? 물려도 괜찮아요. 앞에 거 실컷 먹어놨어요. 한 번도 안 깨지고. 제 전략이 그겁니다. 중장기 하더라도 일부 금액 한 20, 30% 들고 계시라니까. 그래가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사사 소소하게 재미를 보시라니까요. 야,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제가 따로 말안 해도 이렇게 예를 들면 잘 봐, 노이소이. 카카오 잘 봐놔야 됩니다. 네이버 잘 봐놔야 돼요. 이러면 나중에 적당히 밀리고 올라가고 모양 되면 샀습니다. 플러스네. 이러고 앉았어요. 앉았다는 건 좋은, 뭐 나쁜 뜻 아닙니다. 그냥 경상도 말입니다. 이것도 여기 좀 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능동적으로 대충 할수 있어요. 여기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고 밀리면 한번더 사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끼워 맞추기 아니고 꼭 자기가 살란 가격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죠?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 보면 사고 밀리면 또 한번 사고 한 방에 다 사라 그럽니까? 한세번 나눠 사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 대배가 그런다니까요. 선제적으로 SCB 보내고 스타크래프트 아는 사람도 있잖아. 정찰대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수님이 게임 전문가거든요. 게임 개발 때문에 요새 좀 바쁜가 보다. 지금 대작 만들고 있어요. 대작. 그래서 여기 한번 사고 밀리면 한번 사고 깨지면 어떡해? 손절하면 돼요. 아니면 적당한 여기 지지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고 반등할 때 끊고 놓는다. 손절한다. 손실을 축소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먹는다니까, 이런 거. 눈치가 좋아가지고 다 먹어요, 알아서. 자, 자두님, 이거 던지세요, 빨리. 던졌다, 안 던졌다. 아까 던졌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 놈 던져야 되는데, 던졌다, 안 던졌다, 던졌으면 던졌다. 말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던져야 돼, 저런 거. 아까 또 내가 뭐 이야기했더라? 우리 한동님한테 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적당히 해냈는데, 어저께, 뭐더라? 현대로템인가? 그런 것도, 이제 뭐 스트레이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면 던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건 아직 조금 그만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던질 필요도 없는데 이거는 하여튼간에 뭐 알아서 하시고 던졌고 됐고 네이버도 좋고 딱 꼬라보세요. 여기 있는 거잘 꼬라보시라니까. 버는 거잘 없다니까요. 이런 버는 거 올라가 실컷 올라가고 버는 거지 밑으로 쭉쭉쭉 빠진 거 없습니다. 새우글로벌 아 이거 청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동님 이거 새우 글로벌. 아,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카는 건 아니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정상적인 모양입니까? 이게? 갖고 노는 거지, 이거? 사람들? 주투사님, 어서오세요. 아유, 흥분했다, 또. 말이 안 되네. 자, 오늘 52분이네요. 야, 닥터키는 어떻게 입만 열면 1시간입니까? 야, 참. 청산. 오케이, 바리. 됐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거안 해도 먹잖아. LG 플러스 먹었습니다. 먹어. 이런 데 들어가면 먹는다니까요. 기다리세요. 14,000원 또 질러버려. 쫓아가지 마세요. 14,000원 또 질러. 빠지면 어떡해. 빠지면 13,500원까지 또. 여기까지는 다 사세요. 13,000원 초반까지. 그건 물타기 아닙니다. 추세권이니까. 그럼 평균 단가 13,500원. 그럼 좀 버텼다가 플러스도 충분히 나고 밑으로 약간 빠져도 손실 별로 안 커요. 500원까지면 그게 뭐 손실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나타내요 손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안 깨질걸요? 왠줄 아세요? 하락 추세 돌렸거든.
통신조 어디 뭐 이야기나 한번 합디까?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거 돌파했거든. 좋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봐도 이거 돌파했고요. 닥터K 우상향하면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상향 급격하게 오르면 좋다 안 좋다. 각도가 세면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면 좋다 안 좋다. 올라갈 때는 좋은 겁니다. 여기 강력 지지선 여기 저항선도 뚫었어. 그러나 위에 저항선들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것이 턴어라운드의 특징이야. 왜? 이렇게 열나게 빠질 때 저항대가 있거든요. 올라가면 눌리고 올라가면 눌리지 팍팍팍팍팍 하진 않는다. 그러면 한 2, 3일 홀딩했고 지금 샀다면 3일째 올랐잖아요. 파란 거 넣으면 던지라니까요. 가지고 있는지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올라가는 거내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밑에 쏙 처지잖아요. 또 주워 담아. 닥터K 그렇게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밤에 제가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더 믿음이 가겠지. 저 자식 말로만 하는 놈은 아니더만 그렇게 하더만 또 되더만 보여드렸거든요. 실수 그날 실수한 거그 진짜 실수 빼고 깨진 거 별로 없어요. 횟수도 당일 안에 횟수도 잘안 깨져요. 호텔 신라 오늘 샀으면 됐네. 오늘 샀으면 10만 1500원 샀으면 됐어요 오늘. 자돈 가지고 계신 분들 책임 못 져요. 10만 1500원 오면 사세요. 10만 1500원 오면 그리고 또 떨어지면 10만 원또 사세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버티세요. 이거는 버텨도 돼요. 반등하면 줍니다. 9만 원 인근까지 버티세요. 10%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들 10% 깨진 적 없어요. 9만 원 다시 질러요. 있는 거 여기 앞에 산 물량만큼 있죠. 그 물량만큼 딱 사가지고 빠져나오세요. 깨질 확률보다 벌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전 책임 못 져요. 그 대신에 책임 못 집니다. 아침에 잘 보고 있던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런 모양이 이평선은 좀 다르지만 현대로템 현대건설하고 똑같아요. 이평선이 지지되고 있었으니까 훨씬 좋지만 이것은 그래서 이평선의 저항을 좀 받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한 11만 원 정도까지 갈수 있어요. 그럼 5, 6%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자 현대건설 볼까요? 뭐야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비슷할걸요?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이평선 여기 위에만 있으면 아까 그거 봤다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 어디 갔어, 이거? 호텔 신라. 비슷하잖아요. 스트레이트로, 거의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근데 외국 애들 별로 안 파네? 기관도 사네? 사세요. 알겠습니까? 기관 외국인 거의 같이 들어오다시피 한 적도 많네? 사면 됩니다. 외국인 지분 많아요. 20%씩 이리 안 빠집니다. 비중에 1, 20% 하면 10% 빠져봤자, 자, 큰 데미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깨질 각오 안 하고 먹으러 가면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지. 자기는 안 깨질라고 남 돈만 뜯으려면 그게 아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질때 있고 정정당당하게 누가 좋은 포인트 들어가느냐 그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질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이상한 거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딱 새겨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그거. 말장난 아닙니다. 진짜 중요해. LG 청약 그런가 어디 나쁘다 그랬어요. 가잖아요. 뭐라고요? 시장 돌았을 때 시장 빠지고 있을 때잘 버티는 먼저 간다고 내가 어저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LG 생활 건강 이런 거잘 봐라 그랬는데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하면 이번에 3번 눌러보세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잘 봐나라고. 야 지우야 여친한테 목걸이도 사주면 되겠다, 야. 스튜디오 드래곤 나른다, 야. 야. 참, 씨. 죽인다, 죽여, 진짜. 출근길에 3% 챙겨 먹네요. 흐흐흐, 아이고, 참. 죽인다. 채팅 친사에 3% 챙겨 먹는데 또 들어올린다. 이야기도 있고. 야, 채팅방에서 서로 난리 났어요. 지금 어? 자기들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가지 핏대 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 막 채팅 날리고 있어요. 종목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좀 나쁜 것도 아니고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반반입니다. 귀로는 듣고 있겠지. 반반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채팅에는 1번도 안 누르고 전부 다.
방송 채팅이 1번도 안 누르고 전부 다 안에서 채팅하고 있었어요. 경고 1회입니다. 경고 1회.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경고 1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쓸데없이 방송에 참석하라고 그런 건 줄 알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할 말로 여러분들은 제 채팅방 들어온 거예요. 다른 분들도 물론 도움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이 반할 수 있어요. 그거 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가림님이나 지우 이야기 들으러 채팅방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 도움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라니까.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이다 했습니다. 분명히. 아, 자, 2분 남았습니다. 저는 방송 10시 되면 마칩니다. 자, 살아 그랬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어저께는 빠졌어요. 살아 그랬는데. 자, 어저께 빠진 것보다 많이 올라가는지 작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어저께 사 그랬어요. 어디서 사라 했더라? 여기 인근에 사라 했을 겁니다. 벌써 오늘 사라 했으면 더 올랐어요. 어저께 파는 것보다. 아닌가? 적당히 끊었으면. 어쨌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간다고요. 보이십니까? 자, 분명히 제가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이라 했어요. 침묵, 도모, 내지는 정보 교환. 잠 끝나고 하세요. 잠 끝나고. 지금 살 겁니까? 그 말 듣고. 뭐, 어떻게 믿을 건데요? 무엇으로 보장할 건데요? 그 말을. 그러니까 적당히 흘려들으라니까, 전부 다. 제 말도 흘려들으라고 하고 앉아있는데, 흘려들어야 돼요, 뭐든. 우리 귀에 들어왔다. 우리 귀에 들어오면 정보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 놓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대충대충 들으면 안 된다니까? 한마디 귀 쫑긋하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해야 돼요. 헤이해졌어. 일단 헤이해졌어. 수익 잡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잘 안 깨지거든. 옛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전부 다. 순식간에 갑니다. 자만 딱 하는 순간. 갑니다. 홍콩 가요. 그냥 바로 까부네 이러면서. 자, 뭐라 했습니까? 콜 계속 들어가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만에 반등했어요. 생초보 탈출 팁 11. 지수 콜, 개인이 콜 사면 지수 못 간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살짝 들잖아. 다시 살짝 밀라잖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정리하죠. 아, 삼성전자를 필두한 IT 오늘 못 갈 것 같아. 일단은 나중에는 어떨랑 몰라도 여기 일단 죽이는 걸로 결정했어. 어느 정도 컴퓨터 결정을 했든. 자, 컴퓨터 있습니다. 바스켓 안에 담아놔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뭐 셀트리온 등등등등등등. 그 안에서 적당하니 비차익 그래가 그런 겁니다. 적당하니 컨트롤도 한다니까요. 얘들 집중적으로 때려, 집중적으로 사. 왜 현선물 연동되는 게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는 컨트롤도 좀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IT 전기전자 적당히 죽여 이렇게 해놨을 수 있어요. 아니면 회의 때 그랬든지. 야, 지금 약간 애매해요. 애매해. 푸른 게 더 많아졌잖아요, 그죠? 대충 봐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행제는 최근에 주가와 커플링 아니고 디커플링 되고 있다. 거꾸로 놀고 있다. 지연차 놀고 있다. 오늘 들어올립니다. 며칠 동안 힘들게 만들어 놔놓고. 아, 진짜 욕 놀라네. 진짜 며칠 동안 힘들게 만들었어요. 야, 씨, 왜 이리 빠지냐 이러면서. 예? 흔들흔들흔들흔들 올린 척하다 드러내리고 올린 척하다 드러내리고 전부 빨간불 놓고 있죠. 강한 빨간불 필요합니다. 강한 빨간불.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강한 빨간불로 딱 여기 수도하는 자리 딱 인정하게 사람들한테 들어오세요. 여기 수도반 자리입니다. 하도록 빨간불 확실하게 모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 만들어. 이해되시려고 믿습니다. 크게 무리 없다. 자, 크게 무리 없다. 27만원까지 정도는 사사사사 사모아도 돼요. 그랬잖아요. 벌써 저기 앞에. 오늘 하루 이틀 이야기입니까? 28만 27만원 정도 오면 땡큐하고 받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깨질 것 같고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적당히 청산했다가 몇 프로 손해 났습니까? 몇 프로 손해도 안 났어요. 그럼 또 매수 타이밍 나오면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적당히 비중 늘려나가는 날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 어제는 지수가 안 받쳐져서 조금 빠졌을 뿐이고, 크게 손절 안 했어도 큰 문제 없을 뻔한 자리였고, 아니면 짧게 손절한 사람 손절해도 나쁘지 않았고, 어저께 손절했던 사람 오늘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매수 포인트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지금, 아, 환율도, 아, 일단 고점 부위입니다, 일단. 자, 개인이 또 사고 있네요. 아, 안 좋아요, 일단. 안 좋습니다, 일단 이러면. 외국인 팔고 있어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기관이 지금, 아, 플러스 260억 사주고 있고요. 자, 선물 1053개야. 1053개야. 이거 자책 가십시오. 그러고 콜 이거 늘어나는지 잘 보세요. 개인 늘어나면 안됩니다. 지수 안가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 셀트리온 삼행지 제법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긴장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홀딩할 정도는 문제없다. 그리고 서서히 모아 들어가는 자리는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막 이탈하는 음봉 나오고 나면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잘 지켜보셔야 돼요. 오늘 긴장 놓치시면 안됩니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60일 깨면 안되는 날이에요. 자,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저점 부위 81,000원 정도 이거 안 깨야 되는 날이에요. 크게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난중에 장중 스팟 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좀 누르시고요. 지인들에게 방송 들을만하다. 누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공짜 방송 해드립니까? 내용 들을만하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SNS로 지금 마치면 바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닥터K 홍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무료 강의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딴 뜻 없어요.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